좋아요, 구독!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종목들 보시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흐름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선 코스피 상승 종목들 좀 보면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스페셜티 케미컬, 뭐 네. 한동화성, KC텍 등이 좀 강한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어요. 네.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제품을 양산했다. 이 부분 때문에 관련주들이 단기 수급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어제 테슬라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동일 섹터 안에서 전고체 섹터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는 뭐 갤럭시 SM의 경우에는 STO 관련된 이슈가 뭐 글로벌 진출 기대감들 좀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 아모레지의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어떤 이 산업에 대한 이 4분기 중국 유커가 사실 뭐 가장 긴 춘절 앞두면서 여행객들이 증가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뭐 리오프닝주 안에서 화장품 섹터가 오늘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뭐 강원랜드 아모레 퍼시픽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유커가 한국 방한 기간 안에 대한 어떤 단순 유입 기대감들이 수급을 좀 개선시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먼저 살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 KC텍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좀 봤는데요. 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KC텍 자체가 지금 HBM3와 관련된 이제 공정 관련된 그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BM 생산할 때 이제 화학 기계적 연마라고 하는 이제 CMP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주목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BM3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뭐 국내 이제 양대 그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술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제 HBM과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올해 내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좀 낙폭을 아침에 좀 키웠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중국 시장이 지금 강세를 띄우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 중국의 이제 국부 펀드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중앙회금투자금융이 그 주식 ETF를 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기존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확대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중국화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그게 국내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KC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HBM 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움직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예, 우선 보면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효과, 지금 스튜디오 3에게 상장 이후에 한빛레이저가 오늘 특정 모멘텀보다는 신규 상장 종목에 관련된 어떤 이 추세 모멘텀 안에 수급이 좀 반영되는 흐름. 그래서 오늘 29.9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좀 했고요. 동화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는 네.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플로의 경우에는 지금 이 웨어러블 약물에 대한 기대감들이 단기 수급을 좀 이 증가시키는 원인이 좀 됐는데 전고점 대비 하락폭을 좀 감안해봤을 때는 네. 일시적 상승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그 이외에 뭐 에브리봇, 제주반도체, 뭐 산돌 등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징적인 게 오후장 들어오면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관련 이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좀 판단해봤습니다. HBM 반도체 안에서는 워트라든가 KC텍,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PSK홀딩스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안에서는 제주반도체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안에서의 단기 낙폭들이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또는 HBM 관련 섹터들의 하락폭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관련된 어떤 매력도 이 부분이 좀 더 수급으로 반영된 효과가 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 주셨는데 뭐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이제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를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한 15%대 정도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좀 판단해 볼까요? 우선 지금 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대감만 갖고 매수하기보다는 실적과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개화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가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유통지수가 좀 더 작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 즉 주가의 상승 여력들을 좀 더 클 수는 있겠으나 이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거나 장기적 어떤 성장성 안에서에 대한 주가 우상향은 실적이 이를 바탕을 해줘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지금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이 산업에 관련된 실적 연동성을 좀 1분기 안에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 다만 저는 온디바이스 AI 개화 시장 안에서에 대한 실질적 수혜 종목들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저가 매력도 보다는 이미 산업에 대한 개화 부분 그리고 숫자로 좀 증명할 수 있는 HBM 반도체 관련된 섹터, 특히나 장비주의 어떤 수주 움직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DIT 같은 종목들, 장비주 단에서에 대한 공정 장비 수혜주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수혜주들 전 공정 단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움직임이 오후 시장 들어서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소재단의 움직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뭐 소재단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뭐 전부 다 좋은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돼서 일단 쏠림 현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완화가 되면. 기존에 이제 반도체 공정 쪽으로 이제 다시 뭐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대표적인 이제 업종,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이 다 좀 강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지금 6% 넘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5%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갈 만큼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쪽,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이제 부양 관련된 그런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항공주,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항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 지금 3% 가까운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 지금 5% 뭐 직접적으로 뭐 관계는 없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 5% 그다음에 롯데의 경우 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엔터 관련주들도 뭐 지금 종목마다 약간씩 좀 달라지긴 하고 있는데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CJ E&M이 지금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엔터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방송 관련된 쪽에 그 지수를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